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게 뭐야? 똥이야? 된장이야? 잘 모르시는 아가씨 한 분 모시고 왔어요. 제목, 여러분 완전 급해요. 제 남친이 아무래도 유부남 같은데 좀 헷갈리거든. 판단 좀 해주세요. 언제 남친이 유부남 같은데 제가 오버하는 걸까요? 급한 마음에 이곳에다 질문글 올립니다. 저에겐 6개월 정도 만난 남친이 하나 있는데요. 나이는 36살이고 참고로 저는 32살입니다. 일단 나이가 나이인지라 더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니 사실 그동안 들은 얘기도 좀 많고 뭔가 제 촉도 쎄한 게 아무래도 이 인간 유부남 같아요. 그래도 정말 혹시나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글 올립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쭉 풀어볼 테니 꼼꼼히 보시고 여러분이 판단을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의심나는 점. 일단 이 남자 저를 만나기 전부터 그랬어요.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샀고 지금 현재 그 집에서 본인 혼자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그 집에 단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뭐 지 말로는 아 너무 더러워서 보여줄 수가 없어. 절대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매번 그래요. 저희 둘이서 같이 밤을 보내게 될 땐 늘 숙박시설이나 저희 집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지네 집 근처에서 만나거나 또 근처에서 데이트, 아니 집 앞에서 술은 마실지언정 자기 사는 집에는 절대 데려가 주지 않아요. 그런데요, 솔직히 여자 입으로 이런 말 하는 게 좀 부끄럽지만 보통 남자들 이런 경우, 그러니까 혼자 산다든지 뭐 자취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일부러라도 더 데려가려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토록 철저하게 방어를 하니까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면서 더 의심되고 그래요. 두 번째 의심나는 점. 평소 전화 많이 걸어오고 엄청 다정한 성격인데 집에만 들어가면 반드시 연락 두절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남친의 첫 전화는 아침에 출근하는 차 안에서 해요. 아, 지금 출근하고 있어! 라면서 전화를 걸어오죠. 그 외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간이나 점심시간 혹은 외근을 나가거나 하면 꼭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퇴근하는 길 빠르면 7시 늦으면 9시 정도에 마지막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나 이제 집에 도착했다? 대충 이러고 전화 끊어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 연락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뭐 빼박이네. 당연히 처음엔 제가 먼저 전화를 막 했죠. 그런데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리고 다음날 왜 안 받았어? 하고 물어보면 일찍 잤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뻗었네. 어쩌니 저쩌니. 이런 소리, 이런 핑계만 뱉어대니까 이건 뭐 추궁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젠 저도 그 시간은 전화를 안 해요. 그냥 이제 안 합니다. 세 번째 의심나는 점. 한 번은 평소랑 마찬가지로 이 사람 퇴근하고 집 앞에 도착했어! 라는 전화를 받고 끊었는데요. 한 30분 정도 지나서 급하게 꼭 전해야 할 말이 생각이 나 전화를 했는데 역시나 안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이게 꼭 전해야 할 말이었기에 계속 전화를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째 또 나중에 전화를 받긴 받더라고요. 아니 근데 목소리가 이거 뭐야? 그 있죠? 마치 귓속말로 소곤소곤 하는 거 그런 목소리 다들 아시잖아요. 왜?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딱 이런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오빠 목소리 왜 그래? 하고 물으니 자다 깨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 집에 들어간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뭘 자다 깨? 네 번째 의심나는 점. 진짜 지금까지 매 주말마다 그랬어요. 회사에서 일을 한다거나 본가에 가서 경북 상주 부모님 농사일을 도와야 하기에 바쁘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주중에 평일 일이 일찍 끝나는 날이면 저희 집에서 데이트하고 자고 다음날 바로 출근합니다. 그리고 주말은 저 핑계를 대면서 안 만나요. 절대 무조건 안 봅니다. 대충 이렇고요. 사실 그래요. 유부남 느낌이 확 들다가도 뭔가 좀 헷갈리는 게 평일에 너무 쉽게 외박하는 걸 보면 또 그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실 이것들 말고도 의심되는 게 되게 많았는데요. 막상 쓰려니까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오버하는 걸까요? 아 참고로 전에 한 번은 혹시 유부남 아니야? 라고 대놓고 물었던 적도 있는데 미쳤어! 절대 아니야! 라며 펄쩍펄쩍 뛰더라고. 그렇지 아니라고 하지 나 유부남 맞아 이럴 리는 없잖아. 댓글 1번
아니 그럼 이게 유부남이지 유부초밥이냐? 어? 보니까 쓰니지도 뻔히 다 알면서 징징거리고 있어. 야 너 그러다가 상간녀 된다. 얼른 털어. 잣된다. 2번 110% 유부남 맞습니다. 맞는 씁니다. 그런 만큼 부탁인데요. 제발 절대 그냥 가만두지 말고 확 조져주세요. 3번 셔츠나 바지 주머니 같은데 쪽지를 몰래 넣어보세요. 뭐 겉옷 말고 매일 빨아야 하는 옷들이 있죠. 만약 유부남이 맞다면 반은 개 빨리 올 겁니다. 대신 상간녀를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까 혼자 잘 때 외롭지 말라고 쪽지 넣어두는 거야. 호호호.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싱글인 줄 아는 듯한 그런 뉘앙스 팍팍 묻혀가지고 넣어주세요. 4번 남자분 어서 도망가세요. 안전이별 하시고요. 아니 남의 집을 왜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 거야. 만약 반대였어 봐. 어, 걔 난리치고 난리 났겠지 진짜. 대댓글. 아니 이 새끼는 왜 내 상을 입었나? 벌써 쓰리 집에서 데이트도 하고 잠도 잤대잖아 새끼야. 아우 너무 등신이라 불쌍해가지고 욕도 못하겠다 이거. 깔깔깔깔깔깔. 5번 쓸데없이 힘 빼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등본 떼보자 라고 해봐. 거부하잖아? 그럼 100%야. 6번 보아하니 그 자식 마누라는 교대 근무를 하는 그러니까 뭐 간호사나 그런 종류의 직업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평일에 마음 놓고 외박을 하는 거죠. 7번 이미 본인도 정답을 알고 있구만 왜 이래. 어? 상간녀 꼬리표 달리기 전에 빨리 손절을 해요. 솔직히 알 방법이야 많잖아. 다만 그 진실이 두려운 것 뿐이지. 응? 쓸데없이 호송세월 보내지 말고 얼른 마음 정리나 해. 그렇죠. 제 생각엔 유부남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동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동거. 마누라 같은 동거. 뭐 어쨌든 뭐 그것도 유부남이죠. 감사합니다.